이제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볼까? 응?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 응?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거든? 자, 오늘이 1월 23일이니까 1월 21일까지의 한 2021년 1월 22일부터 2022년 1월 21일까지 지난 1년 동안에 주식시장을 보잖아? 그러면은 나스닥 100이 7.7% 올랐어. 딱 지난 1년 동안. 응? 지난 1년 동안 나스닥 100이 딱 7.7% 올랐거든? 그래서 8% 말고? 와, 7.7% 아빠 여기 뭐? 그래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 개별 종목들 있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만약에 나스닥 100 지수인 지수 수익률인 7.7%보다 더 잘 나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개별 종목 투자해도 돼. 2020년도 같은 이상한 장에서는, 특별한 장,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닌 장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지수 수익률을 더 넘기거든? 근데 현재 딱 지난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면은 진짜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딱 판가름이 나거든. 그래서 딱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자신이 고른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7.7%를 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신이 고른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7.7%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예상하기에는 그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해야 돼. 근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아마 지난 1년 동안의 개별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이 7.7%가 안 될 거야. 그럴 확률이 90% 이상이야. 통계적으로 그래. 80%에서 9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수익률을 넘어서지 못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S&P 500이 되었든 나스닥 100이 되었든 지수 추종하는 ETF를 투자해야 한다. 그게 맞아. 일단 통계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지수를 못 이겨.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 거기에는 방법이, 가장 좋은 거는 DCA야. DCA가 뭐의 약자인지 알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건 뭐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그 정해진 시기에 돈을 넣는 거야.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그러니까는 매달 적립식 투자하는 건데,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거거든?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걸 뭐 매달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그건 정하기 나름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가령 뭐 150일 평균선 아래서만 매수한다. 가령 아빠가 그 지금 S&P 500 지수도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뭐지? FTC라고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ETF도 하고 있지만, 아빠가 재미라고 하는 게 또 그게 있어. 맞다. TQQQ가 있어. 나스닥 100 3배 레버리지. TQQQ에 딸기파이 같이 먹으면 엄청 맛있는 거 알지? 근데 그 레버리지는 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 그러니까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믿음만 있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 레버리지가 고위험이지만.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거는 150일 평균선을 보고 150일 평균선을 건드릴 때마다 매수를 해. 지금은 150일 평균선을 딱 건드렸어. 저번 주부터 건드렸거든? 150일 평균선을 건드린다. 그때마다 매수를 하는 거야. 분할로. 근데 또 만약에 다음 주에 장이 반등하면은 이제 150, 그러니까 주가가 150일 평균선 이상으로 튀겠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또 150일 평균선을 친다. 그러면 매수하는 거야. 그게 보통 1년에 두세 번은 150일 평균선을 칠 때가 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테크니컬적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방법이 다양해. 근데 오늘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한 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을 1년 동안 되돌아봐서 지난 1년 동안에 자신이 선정한 개별 종목들의 투자 수익률이 나스닥 100 지수보다 못하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앞으로 지수를 투자하는 ETF에 투자를 하시라. 미국 주식이 더 나아? 아니면 한국 주식이 더 나아? 당연히 미국이지. 한국 주식은
잘 맞추면은 대박인데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어. 이게 뭐 조선주가 되었든 세미콘이 되었든 반도체가 되었든 자동차가 되었든 철강이 되었든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래? 한국 주식이나 싱가포르 주식이나? 그거는 말하기 힘들어. 너무 특징이 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시클리컬해. 경기를 타거든? 시클리컬하다는 게 경기 타는 건데 그걸 맞추, 주가 맞추기가 힘들어. 예를 들어 지금 한국 주식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조선주를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 단기 걸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야. 작년에 해운주가 좋았고 조선주가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당장 1년 동안은 그냥 그럴 것 같고 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상하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싱가포르 주식은 주가의 변동성이 되게 약해. 그러니까 플락츄에이션이 약해가지고 배당 성향이 강해. 싱가포르 주식은 특징은 금융주다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그래서 성격이 달라. 싱가포르랑 한국이랑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어. 개별 성에 따라 다른 거고. 근데 미국 주식이 확실히 싱가포르나 한국보다 낫지. 뭔지 알겠지? 오늘 이 정도로 하자. 오케이? 큰아이가 마무리해봐. 바이바이.